자, 갑니다잉. 투기장 입장하고. 나도 사제 할까? 사제 개빡돌잖아. 악사 좀? 나 악사 해봤는데 어렵던데? 이게 맞잖아? 근데 이게 내가 채팅을 이렇게 보니까 이걸 바꿔야겠다 다시. 근데 사제도 잘 못하는데. 오늘의 점수는 어떨까? 자, 점수 나와. 점수 나오라고. 양 아군 하수인을 처치하고 그 하수인을 최대 생명력으로 다시 소환합니다. 오! 힐 효과네? 아, 근데 힐 효과랑은 달라. 힐하고 때리는 게 안 돼. 이거 그 대신 중매를 터뜨릴 수 있어. 좋은데 이거? 사기 같은데? 도발 타락. 생명력을 사왔습니다. 4, 7이 되네? 개사기. 신성한 용사 사코? 사코 3사? 교환성 이거 좋죠? 이게 좋아? 잘 모르겠어. 빨리빨리 나와라. 침묵시킵니다. 하수님에게 침묵이 두 개나 필요할까? 피해도 있음? 연계, 도적하고 연계된 거구나. 사적이네 이거. 이거 그거랑 할 때 좋겠다. 그 뭐지? 그 개빡 도는 거, 그 개 성기사 사코 개빡돌이. 그 있죠? 4코짜리 죽게요? 계속 튀어나오는 거. 천보환생 3일 죽기 성기사. 그래 그거 소리 제거. 비용이 3 이하인 아군 하수인을 부활시킵니다. 피해 받을 때마다 내 영웅에게도. 아 그리고 나 이런 얘기를 들었어. 가장 밸류가 좋은 걸 고르래. 그냥 마나 코 커브로 생각하지 말고 이걸로 개이득을 볼 수 있는 거. 코스트 대비 개이득 볼 수 있는 거. 개이득 보는 거 고를래. 그냥 마나 커브 뒤에 막 다 몰빵돼 있어도 그냥 센 거 그냥 고르면 된대. 개이득 보는 거죠 이거. 자 개이득 보는 거. 이거 개이득 보는 거죠. 환생 사제는 용을 해야 되네. 개이득 보는 거 조화로운 팝 6336 이거 번갈아 가면서 조화로운 팝 좋아요. 개이득 보는 거. 어? 이것도 좋은데. 내 턴이 끝날 때 무작위 아군 하수인에게 2를 부여합니다. 이게 3코에 얘가 떨렁 나오면 별로고 3코에 나올 때 2코가 살아있으면은 4사가 되고. 요거 할까요? 절정. 어? 해골용 용이에요? 용이 용을 또 하고
아 이거 개사기야. 이거 한번 나오면 숨이 득. 아 1코에 4힐이네. 정령을 냈다면? 차라리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우상의 경애가? 나옹이다옹님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2번 해골룡? 별론데? 언제들이 내가 많이 뽑을까? 우상의 경애가 낫지 않아? 장착하고 있으면 힐 예약이잖아. 이거 할까? 와 이런 게 있어? 0코 03? 소리 제거. 아 이걸로 소리 제거하기? 무작위 아군 하수인에게 죽음의 메아리. 아 별론데. 좋아요? 아 얘가 또 나오는 거구나. 소악마 집착하는 편. 그리고 소악마 고철 폐기 로봇이네. 고철 폐기 로봇 얘도 좋은데. 얘도 까다로운데. 통찰 타락 비용이 2 감소. 0코로 뽑네. 노움 아군 하수인에게 공격력 2와 속공을 부여하기 혹은 생명력 2와 생명력 흡수를 부여하기. 적 하수인이 받는 피해가 3. 마법 부여사로 해서 킬각 잡기? 옛날에 그 질풍 아 적 하수인이 받는. 옛날에 그 질풍돌이 있었잖아. 질풍맨 양옆에 질풍 걸어줘가지고 깜짝 킬각. 내가 주문을 시전해. 어? 차라리 이게 나을 것 같기도. 낮은 코스트에서. 근데 연계가 될까? 1 좋아요? 이거 깔고 때리면 팍팍 따는 거 아니야? 필드 지울 때. 요거 해볼게요. 난동권. 요거. 가져오는 거지만 이게 더 좋네. 변신하는데 5코는 마찬가지인거죠. 그죠? 아니면 아예 변신해요? 코스트 바뀌어? 그럼 이거 그 옛날에 그거네? 제로스 찬스네? 제로스 좋지 않나? 어 카멜레온 근데 회계 좋아.
이것도 좋죠. 통찰. 승천자 이것도. 언데드가 좀 있네. 안 나와. 어? 전설. 어? 티탄! 155점. 뭐야. 전설 3개 발견하는 거야? 지난 턴에 죽은 아군 언데드 부활시키기. 찌꺼기 내면 2727 만들기. 알만툴로 할게요. 죽병 침묵시키 침묵 3장 신성? 파티광이 낫지 않아? 악마 언데드. 얘는 언데드가 아니네. 로봇 용족 언데드 3개 가나? 장주름 트리커 있었어요? 아, 장지훈 트리커가 있네. 할미라. 꼬불꼬불 케이크. 만화 수정이 더 늘어나. 어? 발견! 파티광 시너지가 있네요? 회계 착하는 편. 별론 것 같고. 필드 먹히면 할 게 없는데 필드 얘로 먹으면 얘로 계속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먹혀도 상관없다고? 뭐 할까? 역병 두 개? 역병 두 개? 제압기만 잔뜩 있네? 근데 괜찮아요. 전설 세 개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세 개 만들 수 있을까? 괜찮아요. 하나만 만들면 돼요.
1코가 없다. 1코 하수인이 석자. 1코야 안내. 오케이, 요거 나가고 요거 하고 요거 나가면 얘가 이거를 못 잡으면 얘가 2, 5 되거든? 도발에 아 휴면이네. 휴면이는 못 붙여주죠. 파티광 있으면 좋아. 잡으면 되고. 오? 4, 3 좋은데? 아니면 요거 내고 요거 할까? 중매가 카드의 뜻대로. 굳이? 그럼 3, 5로 리필 되잖아. 3, 5로 리필 되고 요거 2, 5 나중에 나오잖아. 이렇게 하라고? 33에 35? 그리고 여기 하나 깔리니까 휴면이라고 멍청아? 아니 씨발로봐. 휴면이면 안 써? 깔아야지 다음에 쓸 거 아니야. 이 두 턴 뒤에 부적이었지. 카드의 뜻대로. 이건 받고 이렇게 이렇게 두 개 내자. 명령에 따라라. 이 전환하는 나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씨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자빠졌으니까. 그럼 안 내냐고 휴면이면. 이거를 할까? 받고 이걸 그냥 내자. 카드에 정말 친절하시고. 응? 이걸로 하고 이걸로 해야지. 뭐야?
진짜 이게 진심으로 해주세요. 대충 하지 말고. 상대는 안두인. 이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이 만남은 예고도 나왔어. 있었지. 근데 1코가 없어서 찾을 이유가 없는데. 환영한다. 점괘가 어떨지 보고 싶나? 동마귀 이 코는 뽑는 겁니다. 나와라 이코! 암흑의 승천 자! 오케이. 뽑는 거야. 손패 보기? 아,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오크 하나가 여관에 들어갔는데. 좋아요, 좋아요. 사물 피해 주고. 어? 아, 집어넣기. 너도 있어? 환생 부여 심쿵남 3코에 왜 안 냈지? 아 이렇게 아, 이거 하려고 와 이거 하려고 참은 거야? 미쳤다. 그리고 5 데미지 주면 이거 잡으면 8, 9 1 남네? 1을 남기는 게 낫겠지? 미쳤다 연계가. 기계 언데드. 와.
또 힐. 와, 이걸로 이걸 또 발견했어. 힐하는 걸. 어쩐지 처음에 왜 안 내놨어. 조가치염 얘가 그 소환을 하거든요. 3 회복하면 어? 왜 안 나와? 이게 아닌데. 왜 그런 거야? 아, 초과 치유가 안 돼서 얘는 그냥 잡긴 잡아야겠네. 얘 냅둘까? 어차피 이거 있으니까. 씨바! 아, 이거 말한 거였구나. 아, 휴면으로 태어난다는 게 그거였어? 나 얘로 이걸 잡으려고 했는데. 아, 근데 직관성이 너무 떨어져. 아까 그러니까 기능이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는 용이 있으니까. 하수를 몇 년 했다. 아니 씨바 처음 보는 카드인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하수인으로 소환할지 처음에 그 휴면으로 태어날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이거 침묵이 있을 텐데. 카드의 뜻대로. 아, 니는 그분 30년 살면은 처음 간 동네 알아? 안 돼. 이 족같은 새끼 알아? 일로와. 침묵을 뽑았을 것 같진 않고. 이게 뭔지 모르겠네. 이게 뭘, 뭔 카드로 만든지. 빙결 없어. 침묵 없어. 아, 스바라마. 11 4 8 12. 이거 안 치고 이거 치면 되는데. 오케이 그럼 됐어.
얘를 중간 한번 쳐주면 돼. 뱀. 아 빨랑해. 버티브 뱀 안 돼. 뱀 되나 볼까? 뱀. 자, 그 콤보 연병 떨더니 돼. 근데 다 이거 뭐 만들어낸 거야. 응? 이거 내면 신랑 신부 맞절하나? 카드의 뜻대로. 이거 내면 이걸로 때리고 신랑 신부 맞절. 힐을 여기다 해야 되나? 여기다 해야 되나? 여기까지 될까? 이거 대고 6 이거 박으면 돼. 3 5 그럼 요거 한번 보고. 정신 포식자 이거 좋은데? 그리고 요거 되고 2000마력을 증폭했다. 명령에 따라라. 오케이. 근데 요 각이 안 나온다. 아까 썼어야 됐나 봐. 두 개 있을 때. 뭔데? 3 올려? 이제 나왔네. 빠변. 이거는 팝은 나중에 내도 될 것 같은데? 팝을 지금 써야 되나? 근데 나중에 또 3 데미지야. 하나씩 툭툭 내면. 카드의 뜻대로. 다 네 머릿속에 있어. 여기까지만 되죠.
그리고 방금 움직였어. 아. 이거 지금 역병 넣어버릴까? 역병 넣자. 3이고 다음에 또 내면 6, 6으로 잡고 물 내리고 이거 한번 보고. 요구 팝? 카드의 뜻대로. 할머니까지 요거 쏘게. 아, 씨발 딱. 이거밖에 없냐? 아 그러네? 초과치유 할 수 있네? 카드의 뜻대로. 잊어. 초과 치유가 여기다 하면 안 되잖아. 죽음은 못 거둘 수 없어. 아까 안 된 거 아니야? 그래서? 아까 여기다 하니까 안 됐잖아. 아까 어떤 애? 되는 거야? 어떻게 써요? 눌러? 어? 전설 만드는 게 아닌데? 제거할까? 어? 없어졌어. 아. 이거 제거합니다. 불가능해. 어 뭐야? 얘는 뭐야? 이거는 하나 더? 뭐 개사기잖아. 뭐야? 왜 왜? 아 능력을 하고 요것도 만들어? 말이 안 되잖아. 왔던 곳으로. 보다 또 쓸 수 있어. 속공. 이거 다 갖다 박으면 되고. 초과 치유 보자고? 합니다. 나 아예 해?
처치. 미친. 어? 나 호디류의 아들 할래. 호디류의 아들이 멋있는데? 아, 호디류의 아들 할래. 아, 이 전염이 안 되네. 아, 전염 된다. 아, 이거 뽑으면 개 멋있잖아. 그럼 두 개 다 잡아야 된다고. 그러면 필드를 정리 한번 해야죠. 아, 아, 오케이. 아니 보고 싶잖아. 씨발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잖아. 8개 연달아서 뽑히는 거 이거 9장밖에 안 남았는데 물 밀듯이 그 쏟아지는 물량 보고 싶지 않아? 고추비룡 맨날 보잖아. 오케이. 할 거 없죠? 뒤졌다 넌 이제. 물량 이것도 어떻게 감당할래? 당금 좋아하세요? 넌 뒤졌다 진짜. 형제들이여, 호디루께서 우리를 부른다. 서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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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폭. 게이드 교환. 저보다. 어? 3사라고? 아, 못 봤어요. 아, 이거 저 뭐야? 알만툴 개사기네. 말이 안 되네. 그냥 역병 이런 걸로 버티고 알만툴 나오면 끝이네. 그냥 두 명 보내고 뭐. 우와! 이 만남은 예견돼 있었지. 아, 뼈 투척 안 하고 이코 이거 암흑의 승천자. 아, 뭘 자꾸 가. 아. 아, 이것도 좋아. 이것도 좋아. 몇 개? 세 개? 세 개? 하수인 세 개? 주문 한 개? 아, 씨바! 아, 여기다 쓰기 싫은데? 어차피 뒤에 또 없는데? 세 개 아끼자. 쓰자고? 연계도 되는데 다음 턴에? 안 써. 봐봐, 이거 잡았었잖아? 나왔네? 씨바! 근데 이거 쓰기 싫은데? 그럼 이것만 여기다 쏠까? 아, 그럼 이거 아까 썼으면 이거 하고 힐 되는데. 어이해야 할 거. 그럼 힐하고 넘겨. 아, 이거 안 때리는구나. 합체하니까 이거 잡자 그냥. 아, 침묵시키는 거 이거 싫은데? 아, 이거 하기 싫은데? 개 손해인데 진짜.
버추얼 키면 뇌가 굳음? 야 이 개새끼야 늘로 와봐. 아 봐봐! 될 건데. 아! 오케이 이거 개석인데? 어? 내 댁에서 주문 발견? 역병? 평안. 아 나 그게 너무 별로인 것 같아. 별로였던 것 같아. 이 소리제거가 개사기인데. 합체 큰일 날 뻔했긴 했네. 큰일 날 뻔했긴 했어. 근데 이거 공격력 줄어들지 않아요? 카드의 뜻대로. 그럼 좋은 거 아니야? 만드는 거 잘한 것 같아. 쇼싱. 쇼싱을 나한테 하고. 어, 이거 좋아. 좋더라. 이게 더 좋네? 이건 쓰겠지 그럼 이거? 지는 건 빼자. 이 미천한 여행자를 도와주시겠습니까? 그 이거 툭툭 나가면 이거 못 맞겠는데? 뭐가 좋아요? 이건 도발이니까 이거부터 될까? 여유 있으니까? 근데 알만투라면 하수인 둘을 선택합니다. 제거합니다. 티타니안을 선택합니다. 복사해서 2를 부여합니다. 비용이 6인 무작위. 요거 도발도 생기네? 얘가 먼저 받아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다. 왜냐면 도발 어차피 만들 수 있잖아. 얘가 뭐 제압기 같은 거 받아주고. 왜냐면 알만툴은 냈을 때 6 하수인 소환하는 것보다 하수인 둘 제거하고 나가는 게 더 좋으니까. 없어. 없어. 알만툴로 이거 두 개 없애자. 두 개 없애고 나오면은 시체 먹기로 잡고.
죽이 사라지는 세계로다. 일식과 월식 이게 뭐지? 두 번만 보인가? 교환 급해졌죠? 근데 일식 월식을 모르겠어. 까먹었어. 월식 3뎀 다음 주문 입고 감소. 얘를 소환할까? 그럼 얘를 못 쓰는데? 용족을? 그냥 3회? 어? 이거 좋은데? 용 학살포? 아 이거 좋아? 뭔데 대체? 뭔데 이거? 뭐였지? 요거 내고? 이게 뭐야? 어둠의 환영? 암흑주문을 발견합니다. 어? 다 썼는데. 버튼 수장 마라. 아. 저런. 스팔라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너한테도 하나? 어? 너한테도 하나? 도발 내고 융합체 하자. 네 개. 아 씨발 좋아요. 왜 안 웃는 거야? 뭐야? 아 벌써 들어? 아 저런 이거 덱 파워가 말이 안 된다 그죠? 투톱 내면 그냥 이긴다. 역병? 그냥 나는 툭툭? 그니까 이게 덱 파워가 100점 넘는 거는 나는 툭툭 너는 드네프로 가도 나는 툭툭 그냥 알만툴 7코 그냥 갖고 시작하면 돼. 언데드 아 두 개. 아
파리광 하나밖에 안 되는데? 승천자를 내야 다음에 3코 있을 때 되지. 여기서 좀 위험하긴 하지만 보너스를 안 받긴 하지만 뭐 하수인 안 잡고 열심히 해서 이걸 잡을 수도 있지. 요거 내고 스태프로 칠하고 똑같았어. 2, 3에도 아 2, 3 아 이거를 빨리 잡으려고 이렇게 한 거였구나. 안 그래 2, 3 냈으면 그냥 하수인 깔았을 수도 있지. 아 변신. 그럼 이거 먼저 때리고 하면 되는데. 그냥 요거 나가고 언데드는 나중에 나가는 걸로 가는 게. 내 덱에서 주문 발견. 요거는 봐봐. 이 사기라고? 이 뭐였는데? 3 올려주는 거 아니야? 주문을 발견할까? 그냥 이걸 뗄까? 주문 발견해봤자 제거할 수 있는 게 없죠. 죽어야 얘가 또 나가니까. 이거부터 써야겠지. 얘가 죽어야 이걸 쓰면 돼. 이거 내고 아 못 때리잖아. 아 이거 부활하고 요거 쏘기. 그럼 중류도 가져오고. 바꿀까? 침묵? 어차피 찾으면 되잖아. 바꿔?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을 거. 아! 사사보프! 아 맞네? 죄송. 아 찾으면 돼! 찾으면 돼! 내 덱에서 발견할까?
그것도 있는데 딜 주는 것도 있는데. 아, 딜 주는 것까지 나오지. 소리 제거로 나오지. 아.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하자. 이거는 모두 그거라 중매랑 아 3 오케이 오케이 끝 요거 쏘면 그만 아 속공이네 찌꺼기? 두 개가 나오니까 이거 안 되네? 생각해보니까 이거 두 개가 나오면 정리가 안 되잖아. 아이고, 안 쓸래. 아, 쓸까, 그냥? 써. 이래서 굳이다고 한 거구나. 이게 진짜 개사기 너무 세. 덱이 너무 세. 제압기가 너무 많고 나 이제 알겠어. 나 투기장 잘하는 법 알았어. 그냥 알만툴 뽑으면 되는 거야. 아, 왜 왔다 갔다 하지? 신경 쓰지 마세요. 커피 내리고 있는 거야. 야, 이게 뭐 코스트가 뭐 이래도 돼, 사실. 7코 이상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그냥 막 해도 그냥 소악마가 잡혀야 되고 썩은 마귀가 잡혀야 되고 카페인이 없어요 이거는 없어서 백날 첫날 마셔도 돼요 근데 내가 저번에 카페인 안 마시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 그래서 한 잔은 카페인 나머지는 디카페인 이걸로 좀 수정했습니다 디카페인도 카페인 조금 있긴 함? 조금 있어서 안 돼요 저는 커피 식스샷 마시기 때문에 조금 가지고는 그 중독 증상을 해결할 수 없어요 네, 저는 커피 야스샷 어? 이거 비루 해버릴까? 지랄이죠 이거까지 다 할까? 소악마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소악마랑 마구 2, 3 좋은 것 같다고? 근데 가져갈 거면
동전에서 쓸 수도 있어서 33이 나올 수도 있어. 33이 오히려 들고 가? 진짜 이거 어줍지 않은 짓인데? 그냥 할 거면 확실히 해서 소황만 찾는 게 난데. 이거 좋다. 동전, 동전. 이렇게. 다 언데드, 언데드 기계. 동전 엣기라고요? 왜? 이거 이거 하고 할 게 없어서? 카드 두 번 볼 수 있는데? 이거 해야지. 하긴 해야지. 필드 먹으려면. 아 사제니까. 아 알만툴 6호에 나가면 개사기니까. 나가는 게 맞고. 그 다음이 문제거든요. 환생? 감소? 아, 아 아깝다. 다음에 계속 쓸 수 있잖아 생각해보니까. 아 이거 힐하고 이거 이렇게 할걸. 런! 죽이는 게 낫다고? 아 이렇게. 아 그래서 버프가 안 돼서. 아, 그렇구나. 침묵하고 쏠게요. 사코 내고 아붕은 안 되고. 카드의 뜻대로. 침묵하면 사코를 못 씀? 아 그러네. 그럼 이거 내봤자 이거 찌꺼기 나오는데? 내야겠네 그냥. 잡을게요. 아 지금 올라간 거 아니야? 아바타도 띨빵해 보이네요? 일로 와. 아 아픈데? 어디서부터 꼬였을까? 일일 할미라를 박아서 죽였어야 됐나봐. 시바라 할게요. 작사가보다 시바라가 나을 것 같은데. 시바라로 버티고 무조건 버티고 알만툴 만들면 돼. 그냥 어떻게 막 이렇게 교환을 하든 말든. 내면은 어떻게 돼? 화수인 낸 다음에 4411 존벌. 시바라 지금 내는 게 낫지 않나? 시바라로 넘어가고.
존뻘은 아니고. 아, 좋은 거 나왔다. 어? 뭐야? 안 죽여? 하수인 없나 보다. 하수인 없네. 어? 알만툴. 이거 내면 비전화살. 아, 침묵할까? 근데 침묵하면 낼 게 없어요. 알만툴 내자. 알만툴 내고 아니다, 알만툴 지금 쓰지 말자. 욕내자. 천천히 가자. 용내고 여기서 주문 빼고 요걸로 두 개 없애면서 나갈 것 같아. 침묵 깔든 뭐 하든. 알만툴 내자. 내고 알만툴 내고. 응? 뭘 했어야 될까 여기서? 제거 6호. 도발과 생명력 없어. 헬게라스는 뭐예요? 티탄 기능이? 라줄! 그 상대는 렉살! 매턴 3사 도발 두 마리 나오? 이 만남은 예견돼 있었지. 알만툴이 더 좋은 거 같은데? 제거니까 두 개? 걔는 다 제거함. 용족 기계 좋다. 환영한다. 점괘가 어떨지 아. 아, 이게 처음 내면 좋구나. 그럼 두 개 낼 텐데. 다음에 2코 붙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야 되겠는데? 안 그럼 이거 4일 계속 맞아요. 지나가거든. 이게 나왔으면 동전.
내 눈에 뭐가 들어왔냐면? 헌 이거 하나로 완전 밀리네. 뭐야 살린다고? 야 신랑 신부 맞절 나올 수도 있다. 아 이거구나. 아 뭐야 개사기잖아. 아 존내 아파. 아이고 다 죽잖아. 오케이. 근데 얘 압박이 너무 크다. 얘 때문에 뭐 절 이것도 못 써 절 정도. 해결. 아, 딱 다음에 3인데. 3코에게. 아 얘를 잡으면 되겠네. 그리고 다음에 요거 해서 쪼르륵. 그럼 얘도 죽고. 애기 내라. 애기 내면 할만하다. 애기 내면. 아 잠깐만 12인데? 13, 14 하나 더 있잖아. 1코 1뎀 나와. 1뎀 나오면 돼? 아, 아니구나. 씨바! 왜 니는 1코 나오고 나는 이거 안 나오냐고. 나 할미라도 있고 다 있는데. 근데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냐고. 내 하수인이 왜 그 무기로 세 번 정리가 되냐고. 1콘데 왜 독성이 되냐고. 이 새끼는 처음 봐 나는. 지랄한다 지랄해 아주 그냥. 어쭈? 개새끼 다음에 2코 안 나오게 말해봐. 그냥 나 항복할 거야. 넌 막인했다. 넌 막인했다. 씨바 한 번만 더 알만트 있으니까. 하수인도 아니고 못도 아니고. 아니 나는 후턴이라서 네 개를 교체했는데 카드를. 이게 말이 되냐? 야 이 개. 그리고 3콘데 이 지랄 존내 하기 싫어.
카드의 뜻대로. 졸라 불공평해. 얘는 제 설탕 뭐야 탕후루 두 개 가져가고 탕후루 정령 두 개 가져가고 나는 이거 바로 교환? 아 이걸로 교환? 지랄하네. 3콘데 얘는 가져가 두 개를. 근데 나는 그냥 돼. 3일 해야 된다고? 그건 아니지. 이걸 해서 두 개를 박든 장풍을 쏘든 템포를 늦춰야지. 오케이. 이러면 안 아프죠? 이러면 괜찮아. 이러면 괜찮아. 이러면 괜찮아. 팝스타 아리만 나오면 돼. 아니 주문 찾으면 하수인 나와. 하수인 찾으면 주문 나와. 개새끼야. 아 다음에 이거랑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거 해도 염금하고 끝날 수도 있겠지. 그냥 이거 쏠까? 아,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해야 할 거. 아니 이렇게 하나씩. 새로운 너 자신을 보완해. 아니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사제는 좀 약간 모아서 쓸어야 되는데 주문이 없으니까 내가 장담을 못 하겠네. 아니 그러니까 주문이 있으면 차라리 막 힐하면서 아 나 6호 하수인이 없구나.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코 앞에 이거 하나도 안 됐어. 이 코 앞에. 이씨. 형성된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돼? 폭풍은 아니고 오케이 오케이 된다 된다 온다 온다 온다. 잠깐만 이거 때렸다가 사인 주문 아니고 하염수 오케이 때려도 돼? 아 씨발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걸. 좀 읽고 좀 읽고 해 씨발아. 아 힐을 두 개 못한 게 너무 큰데.
카르가스 생업 복제? 이건 어때요? 생명력 흡수로 이걸 때리고 얘한테 복사. 아, 두 개가 안 되네. 생업 일단 때려. 오케이. 개생키야. 속공 맞지? 뭐가 좋아? 이거 좋아요? 잿빛? 아라키로 해야지. 급하죠? 이제 나갈 것, 나갈 것 같다? 못 찾으면 나가네. 안 나가? 6 14 안 되네? 나 뭐 남았냐? 제거할까 그냥? 아껴! 이걸, 이거 하면 되니까. 춤 한번 추자고? 춤이 뭐야? 아 이거? 그죠? 아 이거 낼걸. 앵매. 아 씨발 내 쓴다고 했잖아. 이거 잡겠지. 이거 안 잡아? 악이 사라진 세계로다. 일단 이거 나가고 침묵하면 안 돼. 힐하고 때리라고? 카드의 뜻대로. 아 이거 다 잡아버리라고? 이거 죽이라고? 안 죽이고 그냥 이거 하고 싶은데? 힐하고 때리고 이걸 낼까? 힐하고 때리고 이걸 내자. 근데 깡통인데? 근데 이거 한번 까는 게 좋으니까. 아 쓸걸! 아 이게 프라임 하나 있는데? 요거 되고 그냥 깎아? 까자! 요거 하고 일단 요거 하나 되고
타락? 타락이 낫겠지? 그리고 하고 잡고 에이 시 다가온다. 찌질 찌질 88 하수인 꽁을 얻는다? 싫어 난. 예, 더 좋은 것 나왔으면 좋겠어. 라그나로스 이런 거. 아, 아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얘 죽이고 투척수? 이거 쓸 걸 그랬나? 오케이. 야수? 야수 없고 나. 오케이. 나쁘지 않은데? 아. 나 스포링 냄새나. 아, 알만툴. 아주 넉넉하게 준비했다. 아. 재미없었나? 아니, 아까 그 독성이 말이 안 돼. 근데 나 없는데? 하수인이 좋은 게? 만들어내는 것도 없고. 발견. 발견 있어, 발견. 어이해야 할 거. 세 장. 어, 세 장이다, 세 장. 매턴 힐 해주고요. 질질 빼자. 아, 할미 안네.
일단 보자. 양쌤? 양쌤. 이거 내고 하는 게 맞나? 지금 왜 쓰냐고? 지금 써야지. 그럼 언제 써? 1코짜리 나올 수 있잖아. 지금 쓰고 3코 내자고? 아, 1코 있었는데. 왜 안 웃는 거야? 사슬도 있고. 잘 나왔는데. 죽음의 그림자. 카드가 거의 없어요. 재미 좀 보자고. 물 내리고. 좀 읽어볼게요. 흡수도 있고. 사술도 있고. 흡수, 사술? 힐 있고. 버틸 수 있겠는데? 얘 하나 잡고. 이건 감당 못할 거다. 어, 팝. 요거 내고 요거 이거 해도 돼요. 죽음의 그림자. 아, 돈 벌어. 어, 골라버렸어 그냥. 실수한 듯. 아, 소환해버리네? 요건 일단 내고. 아, 메탈. 할미를 안 내도 되겠는데? 할미를 안 낼게요. 안 내도 되잖아. 그림자 대차. 무대 위로 오세요.
바닐라로 나와도 아무튼 이제 살리고. 아 저런. 교환서 씨바 뒤질 뻔했네. 몇이야? 탈진 4? 오, 어디? 와, 근데 얘 좀 미친놈이었네. 양쌤 아니었으면 혹시 양 선생님을 아세요? 아, 또 족같이 나온다 또. 존말할 때 사로잡힌 소악마랑 썩은 마구 되나라. 왜 동미라 가게야? 파티 광인데? 어이해야 할 거. 시 다가온다. 파티 광이지. 태양의 온기가 우리를 퇴스려온다. 2233 어쩔 건데? 재련? 재련하는 카드가 뭐였지? 되셨나요? 고통. 그래, 그래. 얘를 잡는 게 낫겠다. 그죠? 힐하면 되니까.
아 이거 필드 먹으니까 막 정신 못 차리죠. 역병. 아 근데 구호를 붙여야 되는데 못 붙였네. 근데 요걸 내야 요게 또 되거든. 어차피 영능 하나 써야 되거든. 근데 이거 아끼고 소생하고 요걸 팝을 봤어도. 근데 다음 턴에 3-3이니까 뭐 있었어도 이거 제거하고 했겠다. 요거 요거 힐 발견을 할까? 펜싱 경쟁 가져가자. 복사도 좋긴 한데. 가져와? 해도 될 것 같은데? 제압기 3개 하수인 최후. 소리가 없으면 이유가 없다. 두근각도 좋은데. 이거 너무 사기인데? 저항에 오라? 와 이거 하고 다시 탄생? 일단 요거 낼게요. 이거 안 깔 것 같아서 안 까면은 10코에 할까? 로봇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 이거랑도 해도 되니까. 이걸 하고 로봇을 하고 싶으면 3에 속공하고 힐 요것도 좋다. 요거 하자. 왜 안 웃는 거야? 침묵?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10코에 요거 하고
다음에 나 풀리지 않나? 아, 이거 침묵이네? 이거 요거 하고 요거 하면 되겠다. 아. 그리고 안 하면은 절정하고. 이걸로 안 죽을 것 같은데? 10딜 줄 수 있을까? 두려워 마십시오. 산악경이 완료. 새로운 너 자신을 보완하. 두려워 마십시오. 내 산악경이 완성하리라. 그러면은 얘를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럼 이때 절정. 아, 까네. 까고 지나가겠다. 지나가죠. 지나갈 수밖에 없지. 이걸 정리하는 건 미친 짓이죠. 카드가 없는데. 그다음 기다려 주지 않는다고 죽음의 기사치인 거. 때리고 331? 아 이거를? 이걸 힐하는 게 낫지. 아 몰라. 이거 안 냈어도 됐을 것 같기도 해. 힐 이거 최대한 해먹고 나오면 아 포기. 역병 각 보고 그 다음에 내는 게 나았을 수도. 이게 침묵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이 잡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얘 안 잡으면 계속 나와. 아.
이 시체 무제한인데. 해골룡, 해골룡 나와라. 해골룡. 오케이. 오른쪽 사자의 군대. 그냥 써버리네. 차라리 용을 내? 근데 그냥 이렇게 서로 한 장 한 장씩 싸우다가 아만툴 나오는 순간 뒤집히거든? 제압기 같은 거 가져가고. 하는 게 나을까? 이거 비율 이거 좋으니까. 이거는 명치 압박이 안 되니까. 일등하고 되고. 어이해야 할고. 감시관은커녕 위습보다도 약하네. 여기다 왜곡을 쓸 필요가 있나? 힐하고 이거. 저기 다는 게 낫겠다. 어차피 이거 갖다 박을 거니까. 이게 왜냐면 명치 압박이 별로 안 되잖아. 아, 오케이. 요건 하죠. 요건 정리하죠. 이거 나오기 전에 정리하놓자. 아. 정리해, 정리해. 정리 지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정리하고 다음에 얘 나오면서 도발 있으니까 이렇게 툭툭툭 나가면서 제압기 하고 하면 끝날 듯. 비밀로 넣어준다.
이셔라. 그리고 요거 해서 이뎀하고 요거 하면 죽죠. 이겼다. 이게 묵직한 거 툭툭 내면은 그냥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 이시에라는 내면은 다섯 장인데 이거는 계속 얻으니까 이걸 내야죠. 다음 턴 끝날 때까지, 이번 턴 다음 턴까지 도발과 천상의 보호막. 이제 첨보, 여기 나오면 첨보. 아, 양쌤. 호! 호! 어, 이제 반대가 됐네? 아. 아, 갑자기. 근데 얘는 도발 나오면 더 안 좋잖아, 생각해보니까. 얘가 돌리면은 오히려 더 드러나잖아. 잡아줘요. 아. 결말이 태양쌤이면 모두가 좋지. 미친놈아. 사슬 찾는다. 없나보다. 세슬 없고. 뭐야? 피읍하고 가자고? 피읍이 뭐야? 아 이거? 이거 피읍할 필요 있나요? 아 다음 거구나. 꿈 있어서 못 내, 쟤. 계속 반복되는구나. 모든 망봉은 끝나야만 한다. 깡. 끝이 다가온다.
세 장, 네 장. 이 세력이 있어서 못 내. 얘는 지금. 아, 까고 있네. 친구를 까고 있네. 아, 아만툴이 안 나왔는데 승리. 덱보고 덱바용. 덱바용에서 뭐 나왔죠? 그 상대는 렉살. 이세라, 이세라. 상대방도 이세라가 있잖아. 알만투를 갖고 가기는 진짜 개 오바예요. 양꾼 아까 쳐 맞은 거 봤죠? 환영한다. 기계 골라 좋아. 보고 싶나? 아. 아, 나 진짜 좀 악몽이. 여기에 들어갔지? 씁새끼. 아, 1코 이거 잡으면 뭐 그냥 씨. 아까 여기에다가 양초화살에 영웅이 공격하면 일로 만들기 걸려가지고 뭉치 뭉치까지 있네. 뭉치 어떻게 하냐? 팝도 없고. 근데 이걸 내야 상대방이 바느나를 바르든 뭐 하든 해서 하수인이 좀 들레고 이게 여기로 3 체력을 먹으니까 이건 내야 될 것 같고 요거는 잡아야 될 것 같고. 울지 않아요. 미쳤다 진짜 이거 타냐. 절정. 아꼈어야 됐네. 아꼈어야 됐네. 절정을 생각했으면. 여기서 쉬어가? 팝 기도? 팝 기도. 팝 처음에 나오면 근데 이딜 아닌가? 아니 어떻게 연계가 이렇게 매끄러. 팝 나와도 안 되겠다 이제. 팝 나와도 안 돼. 아니 어떻게 이게 4일짜리가 두 개 나오면 왜 끝나냐고! 아 미친놈 아니야 이거! 아니 왜 이렇게 4일 1코에 4일 나오는 양꾼을 왜 두 명 만나냐고 하루에!
사람들 있잖아, 앉잖아. 아, 한만냥이잖아. 하루에 어떻게 냥꾼을 두 번만. 한만냥이 아닌가? 한두냥. 한냥두, 한냥두잖아. 하루에 냥꾼 두 번. 하루에 잃고 하루에 잃고 그 뭐지? 4일짜리 내는 거 내는 냥꾼 두 번 만나. 한냥두. 한냥두. 아, 소악마 왜 안 나와? 아, 근데 소악마 안 나왔어도 안 됐어. 내가 초반 광역기가 없어가지고 냥꾼 저 깔면 답이 없네. 아, 존내 안 나와. 시설. 와, 이게 서로. 이게 나 알아 이거. 뭘 바라시나요? 할매가 맞죠? 할매가 맞아. 그래야 얘를 때리면서 지켜주지. 할매가 남기도 하고 얘가 해서 붙여준단 말이야. 얘를 3,4로 만들어서 지켜줘. 태양의 온기가 우린 이렇게 세운다. 근데 이거 때리면 3,4,2인데 때리고 1 남으면 의미 없잖아. 아, 근데 이렇게 때리네. 터트려야겠는데? 터트린 게 다 맞아. 나 5분만 더 잘래요. 그럼 여기 이제 연병을 다 해가지고 다 안 잡으면 얘 지금 피곤하다는 생각을 할 거야. 내 아까 4일 이거 압박을 받았을 거야. 얘도 봐. 이거 초반에 투기장에서 이거 당하면 진짜 개빡돌거든. 오케이. 여기서 연계 소리 제거? 아, 제발. 제발 맙소사 진짜 소리 제거. 이거 안 잡어? 안 잡어? 넌 뒤졌다. 어, 절정? 생환사가 났다고? 생환사 하자. 근데 얘가 죽네? 생환사 하면? 얘가 죽잖아. 얘로 죽잖아. 이 버릇없는 녀석. 많이 해먹었음. 그래, 맞아. 죽을 때까지 쓰려고 그래. 개이득 보고 싶은데. 카드의 뜻대로. 이거를 낼까? 이거를 내고 그냥 이걸 교환하고 그러면은 잡고 이거 안 되니까 아니면 그냥 절정?
이렇게 붙이자. 이 만들자. 아, 이렇게 되네? 아, 이걸 내꺼 그랬나? 이건 조이고, 이건 빡빡하게. 저긴 볼트써. 이거 합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하면 이거 받고 장풍 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어차피 합체해도 이거 침묵하면 되니까. 어이해야 할 거. 이 미천한 여행자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박을라나? 없죠? 합체 없었고. 내고 주문 발견합니다. 시체 먹기. 주문 발견이 낫겠지? 시체 먹기도 좋은데. 어이해야 할 거. 시체 먹기 할게요. 버티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힐을 하고 이걸 때릴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 그러면 진짜 손이 가거든? 아니면 요거 그냥 내도 돼. 얘가 거슬리다는 거는 처음에 힐을 이 영능을 하나 쳐놓은 게 그건데. 불당처럼 등을 돌린다면 자비로운 죽음을 선사해 줘라. 이거 좋아요? 뒷심이야? 그럼 이거 해야 돼? 뭔데요? 기능이 뭔데? 셋이 필드에 다 나오면 몇 콘데? 어이해야 할 거. 아, 네 마리 다 죽으면 그럼 그냥 잡는 게 낫겠는데 나 끝까지 가니까. 아, 티탄을 삭제하면 안 끝나? 빛이 다가온다. 그거 명치 아빠 아까 6 쳐놓은 거 좀 있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이거 마법 아까 3,4도 잡기 힘들어가지고 쓸 거 하수인이 없어가지고 마법 써가지고 잡았거든 3,4를? 아 이거 마법이란 말이야? 마법이면 잡기가 있나? 그럼 이거 하면은 이거 만약 이렇게 때리면은 요거 춤꾼으로 잡고
아, 불상차 있었어. 어, 이걸로, 이걸로? 집을 넣을까? 아까워? 그럼 요거 요거 내고 잡고 함께 달린다. 다가온다. 요거 내자 그냥. 이거 지금 못 잡은 얘가 지금 계속 못 잡으니까 누적들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여러 개 내면 요걸로 잡고 아니면 하나로 요걸 잡고. 3개 있어? 아, 이런 거 해야지. 어, 역병이다. 치고 역병. 하락 시켜버리고 얘로 그냥 정리할 걸 그랬네. 형성된다. 어서 오세요. 누구든 승자가 될 수 있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게 좋았네. 아, 시바라마. 이거 언제 풀려요? 아, 계속 있는 거야? 아, 말도 안 돼. 나는 못 쓴대. 이거 마지막 거에만 침묵하면 되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아니구나, 하나만 해도 되는구나. 아니, 내 마지막 거에만 해야 되네. 여기다 침묵 걸어봤자 이거 다 죽으면은 마지막게. 아니면 그냥 이게 없어지던가 제거를 하든가. 여기 알만툴 나오면 딱이다.
시체 먹을까? 시체 먹고 이건 시체 먹어야 될 것 같고. 1코짜리 은재네? 먹는데 이거를 여기다 쓰느냐인데. 아 하수인이구나. 오 얘 왜 힐 했어요? 힐 돼요? 왜? 아 시체 먹기니까. 알고 쓴 거잖아요. 공격할 때마다 6. 아, 건반. 지랄 시작한다. 알만툴, 알만툴, 파리광. 아, 교환해 보자. 그래. 13장 11장. 아. 아. 절대 소실되지 않아요. 씨바. 아, 나 이 태어나는데. 제거 할까? 알았어. 안, 아 이거 어차피 이거구나. 어 이거 좋은데? 아만툴 복사해서 소환? 어 아만툴 복사해 소환? 1번으로. 알았어, 1번 할게. 개생키야. 지옥가. 아. 전립선 골. 복사하니까 이게 낫잖아? 소환이 아니잖아. 카드의 뜻대로. 깡 하나하나 해야 됨? 근데 얘든 지금 요거 하고 재련하고 이거 하고. 아, 두다다다 궁이 씨 연계가 돼야 되네. 2번이 힐이니까 요게 맞는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요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요거 소리 제거하고
이렇게 나가. 전립선 구울이 하나 하고 피 깎아놓고, 왜냐면 이건 미리 해야 되는 게 어쩔 수 없어. 스탯이 올라가. 그래서 요거 재련하고 요거 하고 하면은 올라가거든. 그럼 이제 10필에 2딜씩 들어가니까. 아 존내 지랄한다 진짜. 아니 이거 하나로 어? 마지막에 안하면 이거 안 생기는 거 아니야? 어? 끝내버렸네? 그냥? 아 대박. 아 두 개.. 아 극한 반복을.. 극한 반복을 찾았어 개새끼. 하나가 안 나가는데? 그럼 이거까지 써야 되나? 이 새끼가 살면 안 되는데. 오케이, 제일 좋았다. 개생키야. 아니 알만 툴림 언제 나와요? 8장인데. 그만해 개생키야. 진짜 나 진짜 더 이상 안 돼. 나 알만 툴림 나와야 돼. 진짜로 이제. 이제 진짜. 8분의 1 진짜 진짜. 씨바 나루의 파편. 잠깐만 너, 나 나루의 파편도 했었는데 왜 안 나오는 거야 대체. 어 나왔다 개생키야. 넌 뒤졌다. 잠깐만 제거 여기다 쓰면은. 아 나루의 파편 있지. 오씨 누를 뻔. 뽑습니다. 이거 좋아요? 3번? 1번 같은데? 조쓰레기예요 이거? 제피까지 계속 선하자. 다 필드 먹었으니까. 전립선 구울이랑 다른.. 그니까 전립선 구울. 아 그러네? 전립선 구울이니까 확 안 좋네 진짜. 아 그러네? 전립선 구울 진짜 안 좋네. 아니 이거 힐을 미친 그 정령 새끼 없어져야 돼.
아니 뭐 힐을 막 몇 개씩 하는 거야. 그것도 13 그 1 정령 해가지고 또 힐한다 개새끼. 또 계속하는 거야 그냥. 필드 깔면서 그냥 아, 너는 정리해 나는 그 사이에 어? 마법하고 피드 패드 보충하고 필드도 깔고 어? 명치도 보호해가지고 너 명치 계속 때려봤자 명치는 계속 차고 난 하수인 계속 깔아가지고 이득 교환하면서 주문을 정리할 테니까. 이 새끼가 계속 나온다니까? 아 짜증나. 아 제삐까지 족구려. 다른 거 아 씨바. 아니 진작에 죽었어야 되는데 방어막을 20개 30개를 잠깐만 나 이거 있지도 않잖아 손에. 나 인 줄 알았네. 씨발 진짜 짜증나 죽겠어. 나 진짜 너무 짜증나요. 근데 왜 안 낸겨? 몰라. 나 언제 낸지도 몰랐네. 나 이거 언제 냈냐? 아 씹새끼 개새끼 안 해. 네가 이겼다. 너의 운명일지도. 씨발 알만툴 잡고 졌네. 근데 진짜 이거 뻥 안 치고 아까 그 세 번째 거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 뽑았어도 졌을 것 같아. 솔직히 솔까말. 왜냐면 템포가 너무 느려가지고. 왜냐면 극한 반복에서 뭐가 나오냐면 1, 2, 3코 정령 찾기가 진짜 개사기라가지고 1코 방어막 정령이 무조건 나오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 새끼 정령 나오는 게 있긴 한데 그걸 또 찾은 다음에 또 패보충하면서 필드 정리하면서 방어막 그지랄을 계속 해버리면 아 근데 진짜 어처구니 없는 게 아 이게 나왔는데 두 판은 양꾼한테 1코에 4일짜리 두 번 맞고 마지막에 극한 반복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거
그건 모르는 거지. 안 해봤는데 뭐가 나올지. 이거 아 근데 높은 확률로 졌을 거야 진짜. 족같아 저거 진짜. 극한반복 아웃. 한 판만 더 하자? 지금 내 꼴을 보고 지금 한 판만 더 하자고 한가? 양꾼 골라서 똑같이 복수? 티탄 열장 내기 다섯 번 냈다. 아 저 개 야마도네 진짜. 아 주체할 수가 없네. 어? 이거 뭐야? 죽군. 어? 이팔 죽군 이렇게 생긴 거였어? 이렇게 안 생겼는데? 도끼, 쌍도끼 두 개를 들고 있다고? 아니잖아. 사무라이래. 북녘골도 저렇게 안 생겼어. 봐봐 아예 다르잖아. 새로 그렸네. 비슷하다고? 옷은 비슷해. 옷은 똑같아. 근데 포즈가 다르잖아. 포즈가 하나는 손을 내밀고 하나는 나 오늘 한가해요 요 표정. 요 포즈고. 나 오늘 한가해요. 이거 이건 무슨 카드예요? 그 원앙 솔로 그에서 봤는데 이게 뭐야? 뭐 하는 카드야? 얘는 간판 카드? 황금 카드를 업그레이드하는 거?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 황금 카드를 업그레이드하는 건 다이아몬드 카드 아니에요? 그 예를 들어 봐봐요. 제작 황금 제작 및 강화 이렇게 하는 거잖아. 눌러도 되나? 아 그냥 황금이네?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만들어요? 아 다이아 카드가 있는 거? 다이아 아 그래? 제작 불가야? 시바 안해 안 만들고 말어.
뭐야 이거? 마법 카드가 왜 이래? 아, 장소구나. 아, 장소 카드가 이렇게 생긴 거였어? 근데 하스스톤 진짜 용 쓰긴 한다, 그치? 추가 특능 같은 거 어떻게 진짜 쥐어 짜가지고 만들고 막. 근데 카드가 너무 이쁘다. 카드를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만들지? 미친 거 같아. 하스스톤 이거 아트 디자이너 상 줘야 돼. 근데 너무 복잡해 이제. 막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 이제 봐도. 나중에 영수증 막 이렇게 쭈룩 나오게 생겼다니까? 디스코의 열기를 몸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디스코 역병에 걸렸거든요. 아, 진짜 개같다 이제 하스스톤. 안해 안하고 말어. 어! 킴이 꺼진 줄 모르고.